안녕하세요. 미카 심리 상자입니다. 청말기에 대해 잘 아는 사람도 탕수샤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그녀가 청 마지막 황제 푸이의 남동생 푸제의 첫 아내라는 것과 방탕한 여자라는 것이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면 다른 면을 발견하고 다소 놀랄지도 모릅니다. 탕수샤는 광서제의 두 후궁이었던 진비와 금비의 조카였습니다. 만주족 명문가 타타라 가문 출신으로 집안 내력이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청나라 고위 관직에 오른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탕스샤의 어머니는 아이신교로 황실 가문의 여자였습니다. 탕스샤는 1904년에 태어났는데 이 시기는 광서제가 살아 있었다고 해도 진비의 죽음을 경험한 금비가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불안하고 외롭고 힘든 시절을 보낼 때였습니다. 광서제와 서태후가 죽고 공식적으로 청이 망하고 초조정의 청황실이 자금성 한쪽에 머물렀던 시기에 금비는 10대 초반이 된 탕스샤를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당연히 탕스샤는 궁에 들어와 프린세스 대우를 받으며 금비 밑에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서화에 있어서는 금비도 놀랐을 정도로 또래들보다 뛰어났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두 살, 세살 어린 후이 푸제와도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금비는 한때 서태후 밑에서 숨소리조차 크게 낼수 없었지만 마지막 태후 육류황후가 죽자 태비의 권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청나라는 망했어도 청황실은 소조정으로 존재했고 동치제의 후궁 3명이 여전히 생존해 있어 푸이를 사이에 두고 미묘한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푸이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그것이 절정에 이르렀는데 금비는 처음에 탕스샤를 황후 자리에 올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방에서 견제가 심해지자 금비는 탕스샤 카드를 버리고 왈릉을 추천했습니다. 원슈를 황후로 미는 강력한 세력이 있었지만 왈릉의 인물이 더 낫다는데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고 결국 왈릉이 황후가 되고 원슈가 후궁이 되었습니다. 금비가 탕스샤를 황후로 미는 것을 접은 데에는 탕스샤의 나이가 푸이보다 두살 많은 것이 작용했다는 설도 있고 탕스샤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탕스샤의 성격이 봉건 사회가 요구하는 다소곳한 여성상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탕스샤는 권력의 희생양이 되고만 조금 튄 진비보다 더 자유분방하고 더 대담했습니다. 결국 금비는 푸이 결혼 2년 후인 1924년 20살의 탕스샤를 17살의 푸제와 결혼시키고 그해 말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푸제와 탕스샤의 결혼 생활은 금비의 기대나 예상과 달리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푸제는 말이 없는 편인데 탕스샤는 사교적이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솔직했고 행동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푸이 형제를 별로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눈에는 푸이나 푸제나 황족이라는 지위 하나로 삶을 향유하는 모습이 게으르고 무능해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녀는 관례에 따라 결혼을 하긴 했지만 남편에 대한 애정이 없었습니다. 푸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애정의 기반이 없다 보니 아이도 없었고 결혼 몇해후 푸제가 일본으로 가면서 둘은 자연스럽게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결혼한 1924년은 청황실이 자금성에서 쫓겨난 해였습니다. 푸이와 푸제는 임시로 아버지 자이펑의 저택으로 거처를 옮기고 청황실을 복원할 방법을 찾아 자신들의 편이 되어줄 궁궐을 만나고 다녔지만 탕스샤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복원은 역사적 과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자금성에서 누리지 못한 자유를 만끽하기를 원했습니다. 결혼 3년 차인 1927년, 그녀는 베이징의 한 호텔의 댄스 파티에서 중화민국 동북군 총사령관 장세량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푸제와 같이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결혼한 남자였고 여성 편력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매력에 끌려 연인 관계로 발전했지만 1년도 되지 않아 헤어졌습니다. 훗날 장세량의 말에 따르면 처음에는 탕스샤가 매우 똑똑하고 재능이 남달라 보여 푸제를 죽이고 싶을 만큼 그녀에게 빠졌지만 어느 순간 그녀에게 의구심을 갖게 되면서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달리 탕스샤가 그에게 빠진 것은 푸이와 푸제에게서 보지 못한 남자다운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참고로 장세량의 삶은 탕스샤와 관련된 이몇 마디가 대표할 수 없을 정도로
파란만장했습니다. 푸제는 결혼 4년 차인 1928년 부부 동반이 아니라 혼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고 그곳에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기는 푸이의 만주국이 세워지기 몇 년 전으로 이미 만주 점령 계획을 세워놓은 일본이 푸이가 황제가 되어도 황위를 이어받을 아들이 없다는 것을 계산하고 푸제를 그의 후계자로 삼고자 일본 여자와의 결혼을 주선했습니다. 일본은 푸제와 탕스샤의 이혼을 서둘렀는데 한 가지 설은 일본이 탕스샤가 있는 상하이 어느 곳을 수소문하여 찾아가 일본 정보원이 돈과 이혼 서류를 내밀고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탕스샤는 말이 부부지 남이 된 지 오래고 바라던 바라며 기꺼이 찍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인이 주는 돈 같은 것은 받지 않겠다며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설은 일본이 탕스샤의 남동생으로부터 이혼 도장을 강제로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결국 푸제는 1937년 일본 여자 사가 히로와 결혼했습니다. 일종의 정략 결혼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녀에 대한 호감이 작용했기에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탕스샤는 이미 만주국을 선언한 푸이에게도 편지를 써서 일부 청 황실 사람들과 달리 자신은 만주국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전하고 청 황실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새로 생긴 애인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군벌이라고 할 수 있는 장수성과 절강성 주지사 유경향의 아들 로샤오자였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북경의 한 호텔에서 지내다 푸이 푸제 부친인 자이펑의 집에서 값진 서예와 회화 작품들을 빼내 상하이로 가서 살았습니다. 로샤오자 역시 대단한 집안의 군벌이세였지만 당시 청년 조직의 거물로 알려진 황진룡을 구타한 것에 대해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보복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자신의 존재를 가급적 노출시키지 않았습니다. 기록상으로 두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확실치 않습니다. 로샤오자는 항일 전쟁이 끝난 이후인 1949년에 대만으로 건너가 사업을 하다가 1960년경에 그곳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탕스샤가 아닌 다른 여자와 같고 대만에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대만으로 가기 전에 탕스샤와 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탕스샤는 그 후로 그림에 몰두하여 북종화 산수화가가 되었고 핑우시에서 유명한 여류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상하이와 대만에서 여러 차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후에 탕스샤는 홍콩으로 건너갔고 그곳에 정착하여 홍콩대학교 동양어학원에서 중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그곳에서 어느 순간 그녀의 정체를 알게 된 사람들이 그녀에게 정치를 권했지만 그녀의 관심사는 오직 그림과 교육이었습니다. 제27대 홍콩 총독 데이비드 윌슨도 그녀의 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그녀의 그림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해도 그녀의 말년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탕스샤는 왈룽이나 원슈만큼 유명하지도 않고 대중적 이미지는 오히려 더 별로지만 결과적으로 푸이의 두 아내보다 나은 삶을 살았습니다. 왈룽은 아편으로 삶을 망치고 원슈는 푸이와 이혼하여 자유로워졌음에도 한때 푸이의 후궁이었던 운명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1953년 45세의 나이로 죽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한때 황실의 불명예를 안겨준 여인으로 비난받던 탕스샤는 북종화 산수화가로서 자신의 족적을 남기고 남은 여생을 평온하게 보냈습니다. 그녀는 영국령 홍콩에서 1993년에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한때 자기 중심적이었고 매사에 거리낌이 없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을 찾아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경우에도 그녀가 평온과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그녀의 자존감을 높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